어젯밤 고등학생 5명이 타고 있던 렌터카가 마주오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. 소방대원들은 뒤집어진 승용차 안을 들여다보며 구조활동을 벌입니다. 어젯밤 11시 40분쯤 목포시 상동에서 고등학생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반대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학생 2명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학생들과 대리운전기사 등 4명은 크게 다쳤습니다. 어제 지 생일이고 너무 생일이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렌트카를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.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입니다. 경찰은 이들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 갖고 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충격을 한 거죠. 그 고등학생들이 무면허고 확인을 해보면 금방 결론이 나와요.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렌터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낸 경우는 400여 건. 8명이 숨지고 7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